뭐 내가 이름도 붙이고 내가 국내에서 최초로 이야기했지만은 옛날 그절 지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금봉사에 큰 방이니까 개자리 같은 거를 두 개를 팠더란 말이에요. 운목 개자리 여기는 저 육락구라고 내거든. 여기서부터 이렇게 숲기와 두 개를 해가 이 냉기를 빼주잖아요. 이 아주 옛날에 도통한 사람이 구두를 놨더라고. 내가 볼 때. 나도 구둘에서는 도통했다 괜찮네. 넘보다는 방이 떠시고 실제로 자료도 많고 하니까. 근데 내보다 선배단 말이야. 내보다 더 일찍 내가 이거를 개발한 게 아니더라고 말이야. 나는 이걸 안 보고 개발했지만은 지표조사를 해가 가보니까 이 문화재청에서도 아무 이름도 모르고 여기 주지스님이 내이 바로 앞에 그 막은 스님이라고 내 아는 사람이야. 그분이 이거를 묻더라고. 그 현장을 안 보고는 내가 모르겠다니까. 이제 어디 소개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 현장에 제2차 학술회의에 내가 참석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자춤관이더라고. 그 자춤관이라니까 명칭이 이제 문화재청에 하나 올라갔어. 자춤관이라고. 그래서 큰 방은 불도 중요하지만은 냉습을 잘 다스려야 돼.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가 옛날에는 남자가 잘 되는 단체에는 여자가 곱살입기도 잘 되는데 요새는 남자 단체는 안 된다더라고. 여자들 모임에 남자들이 곱살입기면 그 단체는 잘 되는데 그게 여성 상위 시대가 되듯이 구들도 불 다루는 걸 알기 전에 냉기 습기 다루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좀 다른 것이 그요. 그러면 이제 돈산.